저는 수경입니다. 저는 세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보테니컬 아트 대추 토마토 2편. 2편. 네. 짜란. 짜란. 대추 토마토의 꼭지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 요번에 꼭지 그리는 거는 강세라 선생님 따로 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완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짜란. 네,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과정을 찍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스 색이 되는 색들을 계속해서 차츰차츰 올려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밝은 부분은 좀 더 밝은 색으로 하시고 네. 어두운 부분은 그 다음 색들을 조금씩 더 올려서 가는 거죠. 이게 113번으로 이게 115번이에요. 115번으로 일단은 베이스 톤을 깔고 그 다음에 처음에 115번으로 베이스 톤 깔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 다음에 121번 121번으로 그 다음에 네. 깔고 요게 포인트인데요. 네. 그 어둠을 깔 때 대부분 225번으로 그칠 줄 아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인디고예요. 157번 네네. 인디고로 어둠을 조금씩 깔아줘야 좀 더 리얼하게 나와요 이게. 아. 네,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어둠이 있는 곳에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런 색들이 약간씩 깔려 있어요. 과육이 안에가 네. 색 자체가 좀 그런 색이 비치거든요. 보면 아, 그래서 아마 인디고를 좀 넣어야지 네. 좀 더 리얼리틱한 게 나와요. 네. 저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무리 단계를 깔았지만 그 위에 색을 조금씩 계속해서 첨가해서 제가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색들이 이렇게 섞여요. 네. 그런 거.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게 168번으로 네네네. 그 이파리 부분, 꼭지 부분 네. 베이스를 먼저 깔아줘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저희가 되게 작게 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네네. 엄청 얇아요. 네. 최대한 심을 뾰족하게 까시고 형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깔아주셔야 돼요. 아. 네.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얘네를 할 때는. 네. 네. 그래서 베이스를 다 깔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좀 되게 차분하게 까는 게 관건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심이 뾰족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68번으로 먼저 깔아주시고 천천히 깔고 네. 그 다음 색이 제가 174번을 썼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약간 완전 초록초록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막 따온 애들이 아니거든요. 네. 사가지고 온 애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너무 짙은 색을 쓰면 이질감이 느껴져서 네. 174번으로 그 다음 색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인디고인데 여러 색을 쓰진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잎을 할 때 세 가지 정도? 응, 세 가지만 딱 썼어요. 네. 세 가지 써서 이제 형태감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네. 얇고 작은 잎들은 뭔가 네. 색 변화를 많이 주기보다는 그 형태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형태 위주로 네. 작업을 한다. 그다음에 어두움 있는 데를 확실하게 표현해줘야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가 표현이 되거든요. 작지만 네. 그런 네. 포인트는 놓치지 않는 게 보테니컬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해주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디테일을 좀 살리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긴 작업이죠. 이거 아주 작다고 해도 굉장히 긴 맞아요.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할 때 거의 한 2시간 정도 했죠. 이렇게 조그마한 건데 아니 1시간 정도 그러셨던 거 같아요. 요 앞에 거까지 아, 예,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다고 빨리 되진 않아요. 네 보테니컬은 색이 쌓여야지만 아름다움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작다고 해서 막 빨리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걸 좋죠. 보면서 관찰하면서 네. 색의 조화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뿌듯함이 아우.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보태는 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예쁘죠.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예쁘죠. 맞아요. 이제 과육 부분이랑 연결점을 찾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둠이 확실하게 딱 되어야지만 네. 잎 부분이랑 과육이랑의 그
분리되는. 예, 분리되는 게 확실해져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찾아주면서 제가 계속해서. 근데 아. 그렇다고 해서 어둠만 깔지는 않잖아요. 제가 네. 보시면은. 예. 예, 밝은 부분을 그 조그만한 데서도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좀더 리얼한. 네. 보테니컬이 완성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꼭지 끝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보여요. 네. 예, 요런 부분. 네.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찾아주셔서 하시는 게 네. 네. 잘 보셨죠? 완성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예요. 선생님.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와! 아, 그 가장. 하실 때 보면 음영을 넣을 때 제가 인디고를 넣었어요. 그 과육의 표현을 할 때, 어둠을 잡을 때. 네, 마무리로. 네, 마무리로. 그게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잎이 되게 얇아요. 제가 사이즈를 되게 작게 그려서. 네, 이게 거의 실물 사이즈여가지고. 네, 선생님, 거꾸로입니다.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잎을 표현하실 때는 색을 많이 쓰기보다는 디테일 표현에 좀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과정에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재, 뭘 그릴까요, 선생님? 뭐랄까요, 선생님? 네, 조금 생각해보고 네. 회의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